여러가지 질병 때문에 도저히 감옥 생활을 할 수가 없는 분이 무려 30년이라고 하는 그런 형을 선고받고 거기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돈 한 푼, 뇌물 한 푼 받은 사람, 받은 적이 없는 그 분을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재인 정부의 잔인성과 극악성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볼 때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박아놓은 사람들이 주사파들입니다. 주사파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공산주의자들이고 주사파 파랜이 없습니다. 주사파 빨갱이들입니다. 아직 전향하지 않은 사람들 거기다 지금 세워놓고 우리가 아주 밤잠을 못 이룰 정도로 그렇게 북한과 무슨 내통을 하는지 정말 나라를 세운 이 빌딩 제너레이션 여러분들을 지켜놓고 지금 그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밤잠을 못 이루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또 북한에서는 핵 무기를 이제 가지게 됐고 핵 보유국이 되었다고 하고 곧 뭐 처음으로 이 미국 정상회담을 한다고 지금 야단인데 우리가 또 마음속에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미국이 지금 그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대해서 동맹국과 의논하는 건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다. 잘 말하지도 않던 것인데 이번에는 그 매직 장관이 직접 나서서 북한과 의논을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시기는 이 시기가 여러분들이 오늘 첫 번째 계단을 밟아주셨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환경이 가능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계속 이 랠리를 계속하면서 우리 애국운동을 고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뜨거운 나라사랑의 표현이 있는 귀한 대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 예. 그리고 지금 제1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께서는 그분은 대한민국의 1인자의 건국 이승만 박사입니다. 제가 이승만 박사의 삼창을 만세를 부를 테니까 따라서 외쳐주십시오. 이승만 박사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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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는 제2의 세계 경제 강국을 일으켜 밑바닥을 해주신 고 박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만큼 우리 대한민국을 잘 살게 하고 제3개적으로 제12의 강대국을 건설하셨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업적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산창 만세를 불러주십시오. 박정희 대통령 만세! 여성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님을 우리가 영원한 대통령으로 영원히 영원히 가슴속에 묻고 싶습니다. 우리 박정희 박근혜 대통령님을 영원한 의미로서 또 만세 선창을 외쳐주십시오. 자유롭고 뚜렷한 사계절의 인기에 볼수록 정의를 상